여러분, 이런 거 빈 폐각이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죠? 요건 아마 100%입니다. 100%. 자, 100%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00% 나와라.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나왔습니다. 보라. 야, 소라 달라붙은 거 보세요. 자, 소라.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아요. 소라 보세요. 자, 오랜만에 주간 해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오른쪽으로 가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장어 잡은 것이고요. 자, 요 왼쪽에는 우리 선녀님들이 멋있는 남자들 기다리는 이쪽 선녀바 이쪽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부터 쫙 훑어가지고 소주 안주값 쭈꾸미 한 마리 목표. 제가 못 잡으면 요 분이 잡을 거예요. 요 분. 자, 그럼 잠시 후에 바닷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바다는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간조가 딱 3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뻘밭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돌 남들이 안 들친 거 재수 좋으면 야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요 보이시나요? 야, 이렇게 소라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는 야, 이렇게 보세요. 얘가. 자, 봤어? 자, 돌들 치고 나서 이게 호미로 파니까 이거 봐. 사이즈. 야. 돌들 친 다음에 들친 데를 파니까 그게 나와. 그런데 이렇게 돌을 들쳐 봐야 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보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와. 씻어서 보세요. 사이즈. 야. 소라 사이즈 좋아요. 자, 그렇게 돌을 또,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요. 돌들 치니까. 와, 이거 보세요. 사이즈 좋죠. 소라. 소라, 또 하나 득템. 보세요. 이렇게 돌 뒤집으면 이렇게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야, 야, 나라. 와,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돌을 뒤집으면 이렇게 흔들 들친다고 해서 어이 봐요. 야, 이거 작은 돌에 소라 보셨죠? 야, 이 작은 돌에 소라 또 하나 득템. 어우. 자, 그러면은 이런 작은 돌에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야, 씨, 이거 물속에. 야, 이거 사이즈 좋아요. 이거, 요, 보세요. 와, 또 하나 득템. 와. 자, 그러면, 야, 어디, 예, 파야 돼, 이렇게. 자, 와, 요거 보세요. 이거, 요. 야, 사이즈 좋죠? 소라, 우와, 또 하나. 나라. 야, 보세요. 소라, 사이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야, 이거 가에 붙어 있는 거 봤죠? 자, 돌 뒤집는 거. 야, 또 하나 있어요. 오, 따봉입니다, 따봉. 아, 낮에도 소라가 있네요. 오, 이거 보세요. 야, 소라, 이거 몇 개야? 야, 야, 소라. 또, 오, 또 주웠어요. 야, 자, 야, 또 보이시나요? 옆에 이거, 소라. 오, 소라 또 있어요. 야, 사람들이 이런 건 몰랐을 거예요. 와, 와, 소라. 생각보다 소라가 있어요. 자, 돌 뒤집었으면 또, 야, 이것도 커요. 이렇게 호미로 파야 돼요. 자, 오, 대박입니다.
응? 봐봐. 와. 또 나옵니다. 이거 또 나와. 이렇게 파만 나옵니다. 이렇게 파만 나와요. 야, 대박. 이렇게 파만 나오네, 파만. 야, 이거 파만 나와, 이거 보세요. 야, 수고라. 야, 사이즈 좋아요. 지금, 얘네들이, 뻘속에다 묻혀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있죠. 자, 여기 두 개. 야. 여기 세 개. 와. 자, 여기 네 개. 어휴, 신났다. 네 개. 구독, 좋아요. 야, 이거 보세요. 야, 쭈꾸미 보이시죠? 야, 쭈꾸미. 아싸. 자, 하나 잡았어요. 와,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요. 우와, 이게 몇 개인가? 자, 소라 사이즈 좋죠? 오우, 씨. 소라 사이즈 좋아요. 자, 여기도 또 있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오우, 소라. 야, 자. 아이고,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와, 보세요. 돌들 치니까. 이게 몇 개예요? 세 개. 이거는 사이즈 좋아요. 어우.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소라. 아, 소라 또 나왔어요. 아, 이따가 이제 나가서 작은 건 다 방생할 거예요. 또 나왔어요. 야, 또 나오고.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쭈꾸미 또 잡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씨. 여기. 야, 소라. 이제, 요거는 이제 먹을만한 거 하고 이따 나가서 선별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돌도 치니까 이렇게 큰 거.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요거. 자, 요 쭈꾸미. 요거. 야, 너 일로 와. 야, 쭈꾸미 또 잡았어요. 야, 돌 두 개 되니까 두 개. 오늘 네 마리째. 네 마리째. 우와. 오늘 네 마리째. 여기 보세요. 몇 개 붙었나. 하나. 둘. 사이즈도 좋아요. 자. 또 하나 있고. 여기 보세요. 있고. 이곳 영종도는 을왕리거든요. 이런 이렇게 백인돌 이런 거를 들쳐야 돼요. 야, 이거 보세요. 사이즈. 사이즈 좋죠? 이런 게 그냥 막 벌써야 잔뜩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쭈꾸미. 쭈꾸미 또 잡으세요. 들어가. 이렇게 돌 하나만 들치면 소라 보세요. 야씨. 돌 하나만 들치면 소라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또 있고. 구독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몇 개인가? 야, 씨. 이건 작은 건 떼어버리고, 큰 것만. 야, 씨. 소라가 엄청 많아요. 야, 씨. 큰 돌 결칠 필요도 없어요. 야, 근데, 이거는 방세가 있습니다. 방세. 저건 작은 거. 저거 아니라도 소라 오늘 엄청 많으니까. 이 속에 깊은 거, 방생하니까 깊은 게 나옵니다. 큰 거 나와요. 야, 또 하나 나왔고. 쌀 좋지? 엄청 많죠? 쭈꾸미는 그 소라 껍데기를 갖고 가시면 안 되고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걸 두들겨요. 두들겨서 빼내야지. 예. 빼내야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잡으니까. 보세요. 아, 쭈꾸미 소라 잡다가. 야, 오늘 그 여섯 마리째인데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 보세요. 사이즈 엄청 좋죠? 쭈꾸미 여섯 마리째. 이거 봐라. 소라 두 개. 쭈꾸미 일곱 마리째. 두 개. 아, 우리. 지금 우리 문주님, 아, 지금 그 바다에 와서 해루질도 많이 한다고, 이게 또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뻘을 이렇게 공편하게 시골에 그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라를 한 70, 7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물 돌아서 그쪽이, 와, 쌀 좋다. 야, 자, 브이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오늘 대박 났어요. 계속 걸리는데. 야, 놀았네, 놀았어, 오늘. 오늘, 야, 물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 근데 저 가면 또 있다고, 지금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깥쪽으로 가면. 네. 같이 온 일행이고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저 또 하나 던져야 되겠네. 저 엄청 크다, 저거를. 야, 새끼야. 아니, 저쪽, 도망간다. 저쪽, 오른쪽, 빨리, 저 물에서 엄청 크네, 쭈꾸미. 여러분, 이런 거. 빈 폐각이 이렇게 뚜껑이 닫혀있죠? 요건 아마 100%입니다, 100%. 자, 100%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야, 보이시나요? 100%. 나와라. 나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나왔습니다. 오늘 아홉 마리째인데 제가 엄청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나와라. 야, 너 안 나오면 어떡하니? 나와라.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열 마리째. 자. 야, 이거 여기도 또 있네. 아, 진짜 엄청 많다, 쭈꾸미. 자, 야, 나와라. 나와. 그래, 씨. 야, 11마리.
자, 이제 영상은 그만 찍고 나가서 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영상을 일일이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영상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오늘 을왕님 와가지고 주간에 해르질 한 조과입니다. 보세요, 조과. 쭈꾸미하고 몇 마리예요? 소라하고 뭐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을왕이 오시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초보자들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 무서워요.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은 초보자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 안에 가득해요. 야, 오늘 잡은 거 이렇게 아이들이 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딱 겁이 없어. 아, 이거 애들이 직접 잡았으면 엄청 더 재밌었을 텐데. 야, 오늘 을왕녀서 잡은 쭈꾸미 사이즈 보세요. 와, 완전히 뭐 낙지하고 문어하고 중간 사이즈. 네. 아,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큰가. 와, 자, 요거 맛있게 해서 오늘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쭈꾸미 잡으러 을왕이 놀러 오세요. 자, 지금 쭈꾸미 데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잡은 거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데치고 있어요. 자, 요거 데쳐가지고 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쭈꾸미 잡아서 드셔보세요. 이 쭈꾸미는 제가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을왕리는 쭈꾸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을왕리에서 방금 잡은 쭈꾸미 현장에서 데쳐가지고 자,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먹방 그 초대했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거 그냥 먹을 수는 없죠. 이게 산삼주인데. 일단 요거를 입에 하나 넣어보세요. 우와. 와우. 오, 이거 뭐 대가리. 초장에다가 찍어서. 너무 맛있어요? 야, 엄청 잘 먹네요. 통마늘에다가. 야.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쭈꾸미 잡아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그 바다생활 카페 회원님들하고 을왕리 선녀바위 왔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쭈꾸미하고 갑오징어하고 소라입니다. 자, 기타 다른 거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자, 조가보다는 안전하게. 그리고 저기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거의 다 처음이지만 그 고참들 많이 잡으면 처음 오신 분들 좀 챙겨주시고. 자,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도 우리 바다생활 카페 회원님들, 야, 일개 부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카페 회원님들. 자, 화이팅!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열두, 열세, 14분. 오늘 바다생활 카페 회원님들 14분이서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 조과가 있을지, 또 뭘 잡을지, 보장은 못하지만, 일단 재밌게 자 즐기는 거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선녀바위 또 우리 카페 회원님들하고 동출했는데, 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에도 엄청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아요. 오늘 이분들이 다 같이
안전하게 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물이 한 30분 더 빠져야지 이제 그 어떤 해산물이 보일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조가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개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요거 보이시죠?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늘의 첫 수. 야, 드디어 한 마리 개시했습니다. 뭐 그렇게 썩 크진 않지만, 자, 먹을 만한 사이즈. 자, 일단은 잡아놨다가 나중에 방생 하나 있어도 일단은 오늘의 첫 수니까 잡겠습니다. 야, 꽃게. 자, 요거 사이즈는 작지만, 자, 꽃게가 있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요거는 제가 물에다 방생할게요. 자, 저쪽 물 있는 데다 가서 방생을 하겠습니다. 너 가라. 방생. 뒤집어져. 아, 미안. 이렇게 빨리 도망가. 자, 여기에 자, 소라 하나. 작지만 소라 하나 득템. 자, 요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짜자자자자 짠! 살았네요. 아, 귀한 소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소라 하나 있죠? 자, 올려놓은 거냐? 죽은, 찬 거냐? 아, 살아있습니다. 보시죠? 자, 또 하나 득템. 귀한 소라입니다. 이거 야간에 귀한 소라. 아이고. 자, 근데 좀 작지만 좀 귀해요.